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재입니다. 개인적으로 24년도에 가장 핫한 드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아바타2입니다. FPV 드론 시장에서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디자인과 기능부터 가격, 가용성에 이르기까지 12가지 새롭게 변화된 DJI 아바타2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제품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아바타1에서는 없던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 고글, 모션 컨트롤러 3, 충전용 허브가 있고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데이터, 케이블, 기어부터 변경에 필요한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뉴얼 조종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 3는 기본 구성에서 빠져 있어요. 아바타1에 사용하던 리모트 컨트롤러 2인데요. 아바타2에는 바인딩이 안 되고 신형 3만 바인딩이 된다고 합니다. DJI 아바타2는 DJI에서 출시한 FPV 드론으로는 세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DJI FPV,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아바타1, 그리고 중간에 아바타 똑같은데 고글만 바뀌었던 아바타1.5가 있고요. 이번이 아바타2입니다. DJI의 모델 네이밍 방식을 보면 알지만 DJI FPV와는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입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우측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바타1과 같은 시네오프 스타일로 전작에 비해서 전고가 낮은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높이가 215, 184, 65mm 정도가 됩니다. 아바타 1 같은 경우에 180, 180, 80mm 였으니까 상당히 이 가로 크기가 커진 거를 알 수 있고 높이는 줄어들었는데요. 이 정도 차이야. 꽤 큰데 차이가? 높이는 낮아졌고 길이는 높이는 더 낮아졌고 가로 크기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높이는 한 이 정도. 재질 같은 경우에도 에어3의 바디 재질하고 비슷한 재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보통 FPV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 제일 타격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 가드 부분이거든요. 가드 이쪽이 깨지게 되는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바디하고 얘가 따로 나눠져 있어서 가드 부분만 따로 교체하면 됐었는데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나게 되면 바디를 전체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실제 속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아바타1 대비 아바타2의 속도가 전작에 비해서 초당 2m, 시속 7.2km 정도 각각 빨라졌습니다. 모터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밑으로 되어 있는 푸셔 같은 거고요.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일반 쿼드콥터처럼 위로 향하고 있는 플러 형태입니다. 이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제작목표 자체가 속도와 방향성 제어 향상을 목적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초당 8m의 속도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초당 16m, M 모드에서는 초당 29m 정도의 속도가 됩니다. 무게는 385g으로 전작인 아바타1의 419g에 비해서 25g 정도 경량화가 됐습니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미니 4 프로 그리고 에어3와 동일한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아바타1은 1.7분의 1인치 CMOS를 채택했습니다. FOB 시야각 같은 경우엔 둘 다 똑같은 155도 초광각 FOB를 가지고요. 보통 센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82도의 표준 화각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바타1에서는 D-Cine-like 방식의 색보정 프로파일을 제공했는데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10비트 D-Log-M을 제공하면서 전문가나 고급 사용자에게 더 큰 편집 유연성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둘 다 드론 카메라의 색보정 프로파일인데 디즈니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색보정 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10비트 D-Log-M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지만 색보정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4K 60프레임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바타2로 오게 되면서 HDR, High Dynamic Range를 제공을 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최대한 가까운 밝기의 범위를 제공하는 기술이 탑재가 됐습니다. 장애물 센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장애물 센서인데 각도가 45도로 되게 되면서 하방과 후방을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전면에 장애물 센서는 없어서 1세대 FPV와는 다르게 회피 기능은 없습니다. 배터리 탈착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끼우고 케이블 방식으로 돼서 강하게 충격을 받을 경우에 가끔 이 배터리가 탈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는 양옆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탈착이 돼서 아무래도 충격 시 배터리가 탈착되는 그런 리스크가 떨어졌고요. 배터리는 14.76V, 2150mAh 리튬이온으로 전작에 비해서 오히려 270mAh 용량이 줄었는데 비행시간은 최대 23분으로 전작의 18분에 비해서 5분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콤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D 고속 충전 허브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가 굉장히 생각보다 편리한데요.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데 낮은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잔여 전력이 가장 높은 배터리로 이쪽으로 옮겨주는 이런 충전 허브입니다. 그래서 뭐 3개 중에서 30, 30, 30 남았다 그러면 90% 거의 뭐 한 번 비행을 더 할 수 있는 거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생각보다 꽤 괜찮은 기능이에요. 데이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포트가 들어가게 됐고 예전에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트하고 메모리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거 사실 빼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널 스토리지, 내장 메모리가 제공이 돼요. 46GB의 큰 내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아바타 1은 내부에 20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했는데 반해서 얘는 훨씬 더 큰 저장 공간을 제공하면서 가끔 드론 비행하려고 갔는데 메모리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션 컨트롤러 3예요. 이번에 새로 나왔고 크기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한 손에 꼭 들어오고 좋은데 손이 큰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에서는 이제 인테그라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앞뒤로 후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얘는 뭐 그냥 전진만 됐었거든요. 좌회전을 할 때는 똑같이 모션 컨트롤을 좌측으로 넣어주시고 후진할 때는 바깥으로 밀고 전진할 때는 당기면 됩니다. 틸트가 다이얼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거는 2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들어갔는데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러놓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글을 쓴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다이얼이 있으니까 다이얼로 해놓고 이쪽 세 번째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 있는 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FPV 드론에서처럼 롤 회전과 플립, 선회 비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제 리뷰 영상을 보면 대부분 길게 넓은 회전을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급격한 방향 전환이 모션 컨트롤러에서는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션 컨트롤러 3에서는 이지 아크로라고 하는 360도 플립 턴, 롤 턴, 그리고 180도 드리프트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영상과 비행 재미를 모션 컨트롤러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인데 저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기능 같아요. 다만 장애물 센서가 전방에 없기 때문에 플립과 360도 턴을 할 때는 파손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글 3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고글 2, 얘가 고글 3. 2.5 인테그라 버전의 외형하고 거의 똑같은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글을 쓴 상태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앞에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인테그라 2.5 버전에서는 디옵터 조정 기능이 빠졌었는데 얘는 디옵터 고정이 들어가게 됐고 배터리는 내장형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고글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인딩 할 때 쓰는 요 버튼하고 메모리 카드를 넣는 사이드 파는 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게 얇은 실리콘 재질입니다. 고글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스펀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이 이음새 부분 여기가 찢어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얇아요. 비행거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디자인 O4가 채택되면서 FCC 기준 최대 13km, 전작인 10km에 비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조종기의 전파 세기 차이 때문인데 한국은 1W, 미국 기준 4W라 비행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글 메모리 카드에 텍스트로 문자를 넣어서 FCC로 전환하는 해킹 방법이 있는데 전파 세기를 상향시키는 거라 뭐 법규 위반이기는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파 간섭이 없는 공간에서 FCC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도 대략 한 600m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중론입니다. 타 드론보다 아바타가 비행거리가 짧은 이유는 아바타가 듀얼밴드 2.4GHz하고 5.8GHz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5.8GHz의 높은 대역폭만 지원합니다. 아마도 고화질의 FPV 영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5.8GHz보다 속도가 느린 2.4GHz를 사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화질의 이미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2.4GHz에서는 전송거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미쳤어요. 아바타 1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정말 황당하실 텐데 이 아바타 1 같은 경우 플라이머 키트 기준으로 대략 한 200 정도 됐거든요. 이번 가격이 배터리 3개가 들어간 플라이머 키트 이런 가방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1에 비해서 7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인터널 메모리 스토리지도 훨씬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가격이 70만원 정도 저렴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만은 요거 하나만으로 55만원이고요. 대신 뭐 기존에 쓰던 이런 모션 컨트롤러하고 이런 조종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사야 됩니다. 싱글 배터리 기준으로는 119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FPV 비행에 관심 있던 신규 유저들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면 DJI 아바타의 제품 방향성은 완전히 드론 경험이 없는 사람도 3분이면 FPV 비행을 즐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DJI 브랜드답게 카메라 품질은 매우 만족스러울 거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미니4 에어3A와 동일한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사용이 됐고 4K 60프레임의 HDR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아바타 1.5는 인테그레에서 불편했던 디옵터 기능도 추가가 되고 모션 컨트롤러도 좀 더 버튼 누르는 것도 조작성이 향상이 되어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장 메모리도 46GB로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70만원 정도 내려간 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점은 아바타 1에서 사용하던 고글 2하고 뭐 모션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조종기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이게 비용적으로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전면에 있는 이 카메라를 왜 넣었지? 싶어요. 비행 중에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글을 벗으면 되는데 굳이 이 카메라를 넣어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 카메라를 제거하고 가격을 낮추거나 뭐 이런 다른 활용 방안을 넣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뒤에 쫓아오는 거를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아바타 2 같은 경우에 FPV에 관심이 있었던 유저라면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테스트할 때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거의 모든 댓글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의 실버 버튼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